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애톡쇼가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재미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저희 애톡쇼는 30회를 끝으로 시즌 1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새로운 형식과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는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즌 1 마지막 주제는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실적 시즌이라는 주제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퀀트와 전략을 담당하는 최재현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김민선 연구원, 미국 주식의 달인 정나영 연구원.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즌 1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예. 우리 그 애톡쇼의 시그니처가 삼행시가 돼버렸고, 사실 우리 삼행시의 시초가 우리 최재현 연구원이었어요, 그죠? 네,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결자의지의 자세로 마지막 삼행시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시어, 뭘로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이 그 30회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마지막 세 글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비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시죠. 네, 좀 띄워주시죠. 띄우겠습니다. 마.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지. 지금 이 방송이 말입니다. 막 막상 저 아쉽더라도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새로운 방송에 대한 예고까지 아주 아, 네. 예, 깔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정나영 연구원도 한참 우리 애톡쇼에서 정말 이렇게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좀 마지막이라 아쉽잖아요. 그죠? 네. 한마디 또 해 주고 싶을 얘기 없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아, 넌센스 퀴즈. 네, 이제 미국 사람들도 주식 가지고 이제 좀 농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에서 향수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향인지 혹시 아세요? 테라향?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앨런 머스크 향. 이라고 죄송합니다. 영혼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어디로 출근을 할까요? 회사로 출근하죠. 그걸 영어로 이제. 우리 최재현 연구원 해주세요. 뭐 오피스. 네. MS 오피스. 맞아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아, 아 네.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지식 수준입니다. 오피스 하나 가지고 개그로 만들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네요. 자, 편안하게 또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일단 이제 주제로 그 진행을 해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재훈 연구원한테 좀 그 질문을 드리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난 6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은 이제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 공시 보도 자료로 발표한 것은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이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 이 한국판 뉴딜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이제 최근 뭐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5년까지 이제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제시한 건데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은 뭐 아시다시피 1930년대 그 직후에 그 1930년대 미국의 이제 대공황 이후를 이제 직면하면서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당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시했던 그렇죠. 뉴딜 정책을 예, 예. 따온 이름인데요.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그 과거의 그 뉴딜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디지털 그리고 그린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양대 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그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제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제 큰 분야의 그 국가가 이제 2020년 2025년까지 총 4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반대 축에
중에 하나인 이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린 경제로의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 7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그 발표된 사항과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다면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세부 구성 내용은 뭐 조금 이제 구체화됐다라는 정도밖에 바뀐 점은 없지만 그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착안해 볼 점인데요. 그 기존 6월에 발표했던 점은 2025년까지 총 76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계획했지만 이번 7월에 발표된 점은 이제 그 규모를 총 160조 원, 특히 이제 국비로 114조 원, 그리고 뭐 지방비 25조 원, 그리고 민간의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20조 원으로 구성을 하면서 총 160조 원으로 이제 뭐 역대 최고 수준의 규모를 이제 계획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역시 이제 기존의 46만 개에서 이제 190만 개까지 확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국가가 계속 역점 사업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드립니다. 예, 디지털과 그린을 화두로서 미래의 청사진을 체계화했다라는 거고 사업 규모를 당초 76조 원에서 160조 원까지 대폭 늘렸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도 그 이제 아무래도 그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 두 가지 양대 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저희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으로의 수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선별한 10대 대표 과제는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디지털 뉴딜에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댐 그리고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의 총 세 가지로 이제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그린 에너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좀 섞어놓은 융합 과제라는 항목으로 뭐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든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국민 안전 SOC를 디지털화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총 10가지가 대표 과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가장 그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이제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 그리고 그린 뉴딜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두 가지가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그 데이터 댐 분야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이제 개요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거래함으로써 그 활용 기반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5G 전국망 보급을 통해서 그 5G 그리고 뭐 그 인공지능의 융합을 확산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면 좀 그 데이터 사업의 이 사업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좀 그 상상이 되시나요? 그 데이터 댐이란 이름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센터장님 혹시 뭐 생각? 아니 그걸 설명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댐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 그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댐처럼 하나로 크게 쌓아서 하나의 큰 댐을 만들겠다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있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바로는 이제 그거의 좀 부수적인 의미로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 미국 대공황 시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 중 하나였던 후버댐 건설에서 좀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후버댐 건설이 이제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댐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만들었던 뭐 전력 생산 그리고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고 보면서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역시 그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크게 활성화하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뭐 빅데이터 산업 또는 뭐 AI 산업 등을 민간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제 결국 데이터 댐이 후버댐까지 소환을 했어요. 네. 그 후버댐은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있을 시절에 한번 좀 가봤었거든요. 실제로 그 후버댐에 동원된 노동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호텔과 카지노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라스베가스의 효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후버댐, 중국에는 산샤댐, 한국은 소양강댐이 아니라 데이터댐으로 네,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주요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의 10대 주요 사업 과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대표 규모로 거론이 되는 것은 이제 그린 분야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인데 이 분야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저기 자동차 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 연구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까지 보고 계신데 김희선 연구원 마이크 네. 받아주시죠. 네. 저희 친환경 모빌리티는 저희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저희가 총 20.3조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 일자리를 약 15.1만 개 정도 창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높은 과제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의 가장 큰 두 가지 틀은 친환경 차량이랑 인프라를 직접 공급한다는 것과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폐차를 지원해서 이렇게 유도한다는 간접 전략을 이제 병용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공급에 있어서는 일단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 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4.5만 개 정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약 20만 대를 누적으로 이제 2025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고 충전 인프라를 약 450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숫자를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19년에 연간으로 팔린 전기차 대수가 국내에서 한 3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110만 대를 누적으로 보급한다라고 치면 5년간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만 봐도 연간 한 20만 대 정도를 보급해야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 한 7배, 뭐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그렇게 보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사회에서의 그런 그린 모빌리티의 공급 확산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도 일단 지난해 한 5천 대 정도 저희가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비슷한 그런 공급에 아마 속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2025년에만 전기차 100만 대를 팔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 이 정도 규모면 폭스바겐이나 뭐 테슬라 다음 정도 가는 상당히 큰 그 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국내 전기차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자동차 쪽에서의 그린 뉴딜 정책 내용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을 좀 점검해 보는 걸로 하죠. 다시 우리 최재원 연구원한테 좀 질문을 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면 그 현재 그 발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발표된 수치들 그리고 추정치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제 코스피 200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이제 27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18.2%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추정치가 약 25조 원에 좀 그치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상회하는 결과들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제 2분기에 많이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시장 전망들이 크게 이제 하향 조정된 여파로 그걸 좀 상회하는 비율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낮아진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기 부양책에 기반해서 수요 회복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된 그 기업들 개수대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현재 코스피 200 기업들 내에서 현재까지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이 약 이제 20개가 조금 전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약 그 시장 추정치를 15% 이상 상회한 기업이 8개 그리고 5% 이상을 상회한 기업들 개수가 이제 보면 이제 12개로 이제 절반가량 이상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 좀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 눈높이가 기본적으로 낮아졌던 영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사실 그 시장에서 크게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보시는 분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2분기를 기점으로 오는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 저희 그 당사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한국의 수출 중심의 좀 경제 구조를 봤을 때 기업의 실적은 결국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는 이제 하반기까지 아직까지 한국의 수출은 이제 좀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기조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그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18% 그리고 4분기에는 51% 성장할 것으로 추정치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살펴보면은 앞선 그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의 실적 전망의 하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 전망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함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추후에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떤 업종이 좀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날까요? 네, 일단 그 2분기 영업이익 발표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부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그리고 그 비대면 업종 테마를 그렇죠. 이끌었던 예.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이외에도 그 경기 방어적 특성이 가장 강했던 이제 필수 소비자 업종의 실적 전망이 그 세 가지 업종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제 에너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이제 전통 산업군에 속한 업종들이 아무래도 그 경기 활동 위축됨에 따라서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좀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씩 크게 대두가 될 때마다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성장성 이외에도 그동안 좀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전통 산업군에 대한 그 저가 매수 유인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좀 관점에서 이런 영향인지 최근 그 1개월 사이에 주당 순이익이 좀 어떤 방향으로 늘어났는지 즉 이익 조정 비율을 좀 살펴보면 그 뭐 증권업, 보험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운송 등의 업종이 좀 이익 전망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비대면 테마 특히 또한 2차 전지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집중되면서 해당 업종들이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 전망이 개선되는 업종으로의 좀 관심 역시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최재원 연구원이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상당히 그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는 당연히 헬스케어나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실적이 좋겠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 증권보험, 필수 소비재, IT 가전, 운송 쪽에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 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잘 해주셨어요. 자, 우리 방금 최재원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자동차 업종은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서 좀 반전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의 실적의 시사점하고 향후 자동차 업종의 전망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어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고 현대차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약 5,309억 그다음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1,451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내 내수 시장이 견조했는데 일단 국내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그다음에 그랜저, 아반떼 등이 이제 신차로 나왔던 부분이 좀 수요가 좀 견조했던 것 같고 기아차의 경우 소렌토, K5 등이 신차로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어제 좀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최근에 일단 저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일 차종 내 이제 하이트림을 선택하는 그런 차량 내 그런 프로필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일단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런 수익성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시사점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모델이 좀 많이 팔린 거고 이 부분이 좀 기조적인 믹스 개선이나 ASP 상승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2분기는 미국에서도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됐고 국가적인 그 봉쇄 조치가 좀 취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의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어떻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지 주요 기업들 그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코비드-19 영향을 봤을 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융주들의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한 점이 순이익 큰 폭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시티그룹의 순이익은 무려 73% 감소했고 뱅크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의 순이익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투자 은행들은 코비드-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 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트레이딩과 IB 부문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5%, 41% 증가했습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2분기에 넷플릭스는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 영향으로 매출, 순이익, 유료 가입자 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영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 넷플릭스 유료 순 가입자 순증이 1,009만 명을 기록했던 것에 반해서 3분기의 경영진은 이 숫자가 25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19로 수요가 앞당겨졌던 효과도 있고 또 지난해에 워낙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금융주가 부진했고 넷플릭스는 좋았는데 전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 실적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는데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저 더 해도 될까요? 이건 마지막 방송에 뽕을 뽑는군요. 그냥 합시다. 예. 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출근을 하잖아요. 이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김희선 연구원. 해외파잖아요. 네. 매크로 하드 온 파이어 오피스잖아요. 오프 아이스여서 이거 온 파이어.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지난 이제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계 기준으로는 회계 2년도 20년도 4분기인데 이제 편의상 2분기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13% 성장한 3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매출 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1위 아마존 AWS의 매출 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 3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47%라는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마존과의 점유율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가운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지속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회사 경영진도 오는 3분기에 매출 성장률이 7에서 10%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에릭슨과 록히드 마틴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에릭슨은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5G 투자에 힘입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는가 하면 컨센서스 대비로도 46%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중국 기업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3대 통신사의 5G 장비 입찰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동북아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점이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록히드 마틴도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10% 이상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F-35를 중심으로 한 항공사업부 그리고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미사일 및 화력통제 사업부 매출이 각각 17%, 16% 성장했습니다.
특히 동사의 향후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 잔고가 8분기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향후 동사 실적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2분기에 동사 F-35와 패트리어트 신규 수주 가치가 각각 70억, 6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지난 2분기에 동사 매출이 162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개 신규 수주가 이미 한 분기 매출의 80%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기록입니다. 에릭슨은 5G, 록히드 마틴은 방산업체로서 좀 방어적인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억이 안 남고 매크로 하드만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정량연구원의 이 고급진 영어 개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3787에 땡땡땡땡.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발표 일정 소개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 시간 저녁에 미국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새벽에는 통신사 버라이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 기준 수요일 날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모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같은 날에 코비드-19 치료제 후보물질 렘데시비르로 주목받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과 일정을 지속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리서치 해외 증시 미국 선진국에 들어가시면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굵직한 기업들, 소위 우리 팡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도 결정되는 한 주가 또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톡톡 튀는 젊은 분 3명과 마지막 우리 애톡쇼 시즌1 방송을 그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